겉은 바삭하고 속은 슈폰 케이크처럼 입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뽀얀 속살의 갈치구이까지 완성. 와. 30년 요리 내공 제대로 선보이겠다고 칼을 갈았다는 사장님. 요 꼬리를 가지고 다른 음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살이 꼬리 밑부분의 살점을 이용해 특별 메뉴를 개발했다는 사장님. 튀겨요. 튀김옷 입은 갈치가 헤엄치듯 기름 위를 딱 떠오를 때 바로 건져줘야 과자처럼 바삭한 식감의 갈치 튀김이 완성된다는데요. 여기서 끝나면 섭하죠. 갈치 강정에 짭조름하고 달콤한 양념을 만들기 위해 갖가지 재료를 넣어준 후 양념을 바싹 끓여 찐덕해질 때까지 졸여주고요. 아, 이건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. 미리 준비해놓은 갈치튀김에 양념이 잘 배도록 골고루 섞어주면 되는데요. 오, 맛있겠는데요? 이 메뉴 완전 대박 예감인데요. 와, 처음 봤어요. 한번 드셔보실래요? 아, 먹어봐도 돼요? 그럼요. 자요. 뜨거. 진짜. 뼈는 괜찮아요? 마치 멸치볶음 같은 비주얼이지만 맛은 비교 불가. 아. 갈치 꼬리 강정까지 드디어 갈치 요리 한상 차림 완성됐습니다. 양념 제대로 밴 갈치조림에 한번 심쿵. 이어서 포슬포슬한 갈치구이에 또 한번 심쿵. 지금부터 갈치 먹방 시작이요. 아, 진짜로 드시네. 숟가락으론 부족하다. 양손 사용도 마다 않습니다. 네, 너무 부드럽고요. 입에서 살살 녹아요, 정말.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. 어우, 맛있어. 하나 더 먹고 싶은데요? 밥 세 공기째예요, 원래. 그 마음 인정합니다.